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성장통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정장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세가 펼쳐지는 걸까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늘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번 주 25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인천 송도 제3공장에 그 상업 생산 가동을 위한 최종 밸리데이션에 이제 돌입했다는 이슈였는데 이런 밸리데이션은 이제 의약품 상업 생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이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생산 공정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인 적격성 평가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 시에는 이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업 생산의 그 상업 생산을 시작이 가능 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현재 글로벌 바이오 수요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제3공장의 이제 효율성 극대화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라이벌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최근 호실적과 함께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투자한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네, 우선 두 종목 모두 국내 제약바이오를 이끌 그 대표 종목인데 이제 네. 추가 상승이라든가 이제 상승 그 추세로 돌입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더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3공장의 마지막 점검 단계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또 램시마 SC가 20년 유럽 진출 후에 처음으로 20%의 이제 시장 비중을 돌파했습니다. 제품 단독으로 유럽에서 이제 점유율 20%가 넘은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을 이번 주 좀 진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20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에 지지부진한 그런 횡보의 상단을 이번 주 그 매물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탄력이 좀 극대화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과 함께 또다시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도 놀라운데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또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거침없는 질주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꾸준히 잘 오르더라고요. 네, 그 실적의 그 모멘텀이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9,200억 원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약 260% 가까이 이제 증가한 숫자입니다. 결국 이제 세계적인 전력망 인프라 호황에 이제 주요 제품 매출이 또 증가를 했고 또 여기 이제 지역 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북미와 그리고 또 중동 등 고수익 사업 지역의 이제 매출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올해 한 번도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3배 가까이 그 3배 이상 상승했다는 이런 좀 부담은 있겠지만 한번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30만 원 이하에 한번 눌림목을 준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의 깜짝 실적으로 관련주가 다시 들썩였는데요. 올해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개인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대표 섹터 바로 전력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진전기인데요. 네. 일진전기는 일진그룹 계열 종합중진기 그 제조업체입니다. 각종 전선과 전력기기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LS전선 그리고 또 대한전선에 이어
비중이나 3, 4위권의 차지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물량 증대 효과를 이제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다음 해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또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맞춘 상태에서 이제 공장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실적은 이제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23,000원부터 22,000원 한 두세 달 가까이의 박스권 하단을 이번 그 코스닥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의 코스닥 진정과 또 이 라인의 지지력이 확인된다면 1차 다시 정고점까지의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섹터 내 탑픽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번 주 현대 에버다임이 하락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테마성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 그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SY 스틸텍, 뭐 SG, SY 등 이런 동반 관련주들이 이런 동반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이는 그 드릴 크레인 트럭을 양산을 시작했다는 이슈로 이제 관련주가 편입됐고 또 이번 주 또 급등하는 모습까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다시 들썩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에버다임의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상승세에 올라탈 타이밍일지 내려야 할 타이밍일지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셀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거의 한 2, 3년 동안 이런 그 관련주들이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테마성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5일에도 22년 전고점인 11,000원까지 이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20% 이상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변동성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그 변동성이 아직은 테마성이라는 반증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접근하시던 라도 좀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휴젤입니다. 자, 보톡스 관련주 휴젤 역시 한 주간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사실 미용은 전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젤의 제품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네, 우선 이제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보툴렉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업체인데 그 해당 제품을 이제 아시아와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연합 내 63개국에 좀 진출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진출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한 약 900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32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K-뷰티의 어떤 확장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상승 흐름을 또 역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휴젤 주가도 계속해서 예쁜 차트를 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 적기일지 매도 적기일지 허인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겠죠? 네, 역시 이제 그 KBT 중에서도 이제 항로화 시장이 29년에는 이제 약 4천조 원까지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시장 네. 규모입니다. 기존 피부 미용을 넘어서 이제 노화와 연관된 제품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까지 확장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이제 보톡스를 보유한 미국 그 에브비와 본격적인 이제 경쟁에 돌입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25년 매출이 약 4,500 원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2만 5천 원부터 22만 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면 역시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허인함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what I got.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